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. 이데일리 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남은 시간 어떻게 좀 마무리하면 좋을까요? 막판까지 좀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 시장은 뭐 전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상승을 해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반도체나 뭐 시가상위 종목들의 상승을 좀 이끌어내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현물 쪽에는 수급이 좀 제한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선물 시장에서만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. 5장 들어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0억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유력하다. 그리고 이것을 정부 시행령으로 좀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코스닥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지주의 상승세가 더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이고요. 시행령으로 시행이 되면 어쨌든 단기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은 뭐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물 시장에서 현물 쪽으로 수급이 좀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2,500선, 코스닥은 820선을 좀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나 다음 주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물론 최근 파월의 발언들을 보면 매파적인 부분들을 유지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시장은 더 이상 뭐 그것을 크게 우려감스럽게 받아들이진 않는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한국과 미국 역시 목요일과 금요일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놓여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해드린 대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전까지는 박스권이 이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수급들이 좀 해소되면서 오히려 시장 지수는 좀 더 탄력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흐름들은 연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인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지수가 당장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정에 대한 우려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좀 실적이나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은 좀 매수를 해나가는 전략으로 살펴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전략 마지막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